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은요. 예. 토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래서 토끼가 좀 성질이 급하고 좀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아, 토끼별로 인해서.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20대들은 솔직히 볼 게 별로 없다? 별로 없어. 인생이 짧은데, 그리고 뭘 그렇게 막 저기 생기겠어요. 뭐 그래, 박사님도 그랬잖아. 자기는 애환이 없다고. 없었다고. 슬프지가 않다고. 그래. 얼마나 축딱선이가 없어, 그러니까. 아, 20대 때 뭐가 있냐고, 그럼. 아, 있을 수도 있지. 여친하고 헤어지고, 뭐 남친하고 아유, 헤어지고. 뭐 그런 게 무슨 애환이야. 구구절절이. 그때는 그게 애환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20대들 초반에서 누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다 학교 다니지. 그렇잖아. 그때는 저기 우리 때는요 나와서 공장 다녔어요. 돈 벌라고. 아니 고 60대니까 공장 다니는 애지. 지금 애들이 공장 다니는 애들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게 애환이지. 20대 때 공장 근데 다니는. 그러고 보니까 그럼 공장은 누가 다닌대? 일은 누가 한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외국 사람들. 베트남 뭐 어디 그 뭐야 우리 여기 저기 있는 애가 다 태국 막 이런 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공장 다 싹 점령해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은 여기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은 일 안 해요. 자, 23세 김여생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몰라요. 23세면 20살에 대학 들어가 가지고 학생이잖아. 23세는 학생이죠. 이제 군대 갔다 이제 늦게 간 사람은 군인에 지금도 있었고요. 일찍 갔다 온 사람은 이제 대학교 다니고 뭐 복학하고 이랬죠. 그렇지. 그래서 23세 김여생들이 애환이 있습니다. 무슨 애환이 있냐? 군대 갈 애환.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제 과를 결정을 하고 학교를 더 다닐 것이냐 말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학구 열파가 없잖아요. 내가 한 가지만 기술을 좋으면 그 기술로 나간다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는 토끼띠들이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말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앵커나 뭐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설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나가는 건 다 토끼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앞니가 토끼 이빨처럼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대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교단이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뭐 의사 진료를 본다든가 바둑을 둔다든가 뭐 이런 거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토끼띠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이 사형을 지금 본 건데 23세 김여생들은 10월 달에는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동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는 내가 학교를 다니다가 교수님 추천으로 어디 회사를 이렇게 복귀를 한다든지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10월 달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그래서 23세 김여생은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가을에 10월 달에 나한테 뭔가 바뀌는 운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잘 참조하셨다가 갈 길을 잘 정해갖고 좋은 길로 꽃길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5세 정묘생을 보겠습니다. 35세 정묘생들 가을철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으네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동쪽, 서쪽. 아니 이제 본인한테 맞는 나이별로 다 띠가 있어요. 원래는 동쪽, 서쪽이지만 이 서쪽이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정묘생들 35살 정묘생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봐주는 게. 근데 이사는 이미 보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보고 가시는 분도 많아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집이 당첨됐고 아니면 저 집을 사고 이렇게 멀리 가서 보는 건 방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집을 사서 예, 집을 사서 늘려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전셋값이나 집값이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35세 정묘생들은 문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서라도 예를 들어서 24평이 됐든 26평이 됐든 27평이 됐든 이런 것 쪽으로 늘려가는 게 아니라 첫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그러면은 문서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물운이나 문서운이나 비등비등하기는 하지만
재물운이 들었을 때는 문서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쵸. 근데 문서운이 들었을 때는 재물까지 따라오진 않아요. 요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35세 정묘생들은 좀 이동수가 있고 이사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이 참조하시는 게 뭐냐면 동토나지 않게 화장실과 부엌은 잘 보지 맞춰야 되는 거, 된다는 거. 아장납니다. 진짜로 화장실하고 조항을, 아니, 부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진짜 아장나니까 꼭 들어가시기 전에 방향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손 대야 될 때는 막걸리 한 병이라도 넣고 비손으로 빌고 여기를 고치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이렇게 하는 도중에 중간에 어디선가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손으로 빌어라. 아니면 간절하게 빌어라. 이렇게 간절하게 빌으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으네요. 네, 자, 그 다음에 47살 을묘생을 보겠습니다. 신적으로나 운적으로나 기적으로나 지금 다 빨리고 있는 딸린다? 현실이다. 지금 10월 달에 네. 10월 달에 들어오는 운세에 내가 지금 조금 막혀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뚫어야지. 뚫어야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다 멈춰있는 상황이고 오로지 지금 내가 결실을 맺자면은 내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 이거는 밀고 나가시는 게 좋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신적으로 가거나 일반이신 분들은 어디 가서 빌거나 요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이 보이고 뭐 십자가가 보이고 이런 거 보이니까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좀 기도를 10월 달에는 내가 바라는 그 기도를 희망차게 자신감 있게 좀 많이 빌으면 11월 달에는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0월 말경이나 요때쯤이면 풀리는 게 보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게 내가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렇죠. 간절한 소망을 빌을 때는 진짜 간절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 돈도 이번 달에는 돈 문제도 그렇게 휘달릴 것 같진 않아요. 47살 을묘생들은. 그래서 돈 문제도 조금 풀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뭔가 내가 문서운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문서 이동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동을 하셔도 된다는 거, 손해가 없다는 거, 이런 거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47세 을묘생들은 일단은 가정과 이런 거를 다 논하기 전에 그런 거 말이 안 나온 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것만, 그러니까 금전 문제나 이런 인간적인 문제가 좀 풀릴 수 있다. 그 대신에 내가 간절한 게 있으면 기도를 좀 빡세게 해서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세 개묘생을 보겠습니다. 59세 개... 박사님이구나. 박사님을 빼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만 이렇게... 아니 전체적으로 해주고 잠깐... 59세 개묘생들은 바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건강도 괜찮아지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맞으네. 회사를 인수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문서운이 들어가지고 회사를 통째로 얻거나 누가 기인의 도움으로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문서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 어떠한 문서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괜찮고 문서 들어오는 게. 그래서 내년에. 올해 계획을 잡았다가 가을역에 잡았다가 뭐 계약을 해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 쪽으로 해놨다가 내년에 내가 부시고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부시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집 짓는 일에 좀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59세 개묘생, 제가 아까 건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건물을 인수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4층짜리 5층짜리 이런 거 빌라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받는다든가. 나이대가 지금 이 나이대가 가장 좋은 나이대예요. 그런데 저지르기도 좋은 때고 망설이는 것도 이 나이입니다. 이거를 해서 과연 될까. 그래서 50대 60대 70대들은 안전한 길로만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패율이 별로 없어요. 안전방으로 나가죠. 대신에
큰 돈을 벌을 거를 놓칠 수도 있어. 맞아. 너무 망설이다가.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죠. 네. 그래서 59세라고 하더라도 힘차게 앞으로 전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서운이나 재물운이나 이런 것 쪽으로 10월 달에 또 특히나 만약에 이게 음력이라면 음력 9월 달, 10월 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출이 번거롭게 지출이 있으면서도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9세 개묘생들은 괜찮다. 그 다음에 71세 71세가 마지막 나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어우, 너무. 제가요, 이건 마지막 나이가 뭐냐면 죽는 마지막 나이가 아니고요. 그래요. 이제 20대부터 70대까지 보는데, 71세만 보면 제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71세 어르신들, 그냥 건강도 좋고, 좋아. 건강도 좋고, 좋아. 문서운도 좋고, 자식복도 있고, 못도 있고, 시선. 다 있다고, 근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제대로 봐야죠. 네. 71세 어르신, 신묘생, 특히 여자분들, 네. 하체 쪽으로, 자궁 쪽이나, 뭐, 이런 장 쪽이나, 네. 이렇게 하체 쪽으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뭐, 코꼭 쑤신다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거나, 뭐가 이렇게 안 될 때는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도, 코로나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에 걸릴 확률도 별로 없지만, 네. 지병이 생길 수가 있고, 질병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하고, 지병하고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지병으로 앉으면은, 내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병을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암 이런 거보다 종양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양적으로, 이 병원 가서 안 보이면 다른 병원으로 가고, 맞아요. 다른 병원으로 가서, 요렇게 진찰을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그 뭐지? 간단하게 말고 종합검진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뇌 쪽도 조금 이 뇌 혈관이나 이런 쪽으로 좀 피가 안 통하는 게 이런 게 보이니까 가서 주사를 맞든지 시술을 하시든지 이런 일들이 보이니까 9월달, 10월달, 그 다음에 11월달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오래오래 사는 길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즐겨야죠. 근데 즐길 수도 없다. 그럼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시면 포기하면 더 최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포기가 가장 어려운 단어랍니다. 도를 닦아야 되는. 그래서 10월 달에는 모든 분들이 20대, 70대까지 모든 토끼띠 여러분이 10월 달에 만수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그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싸, 아싸. 되는 거 아니야?